15번요. 다음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틀리게 표현한 것을 골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의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분, 대상,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식, 횟수, 준수, 불용입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이 법 22조의 자체 점검은 기타 등등은 올 불용입니다. 아까 제가요, 성능의 설계 있잖아. 성능의 설계 디테일한 내용은 올 불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체 점검도 올 불용입니다. 기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장은 자체 점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표준 자체 점검비가 있는데 돈이야 돈. 너무 세게 받지 말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규모나 종류나 점검 인력이나 따라서 네가 내야 될 돈이잖아. 우리가 계산하면 이 정도 되더라는 거야. 아파트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있잖아. 중개 수수료. 그 수수료가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해요? 표준이 될 금액인데 그 법에 정한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막 터무니없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는 아니고요. 우리는요, 계약 자유, 사적 자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건 국가가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건요,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속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건요, 틀린 건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맞습니다. 자체 점검이 끝나고 5일 안에 업자는 평가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면제나 연기입니다. 아까 한번 했는데 기억나나? 나는 기억나. 한번 해봐. 첫 번째, 화재안전조사 있잖아. 두 번째, 이번에는 자체 점검입니다. 그러면 면제나 연기가 있는데 늘 이 둘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재난입니다. 그게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그건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는데 서류가 다 뺏겼다 그랬어요. 권한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요, 증축, 용도 변경, 대수선 공사 중입니다. 지금 조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면제 신청하거나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점검도 똑같고요. 이번에는요, 경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부도나 도산입니다. 약간 다르죠? 요건 요 연기고요. 요건 요 연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요거 하나 하고, 그냥 요 문제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법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작동점검이고요. 그리고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상규모점검단입니다. 그러면 정상규모점검한단이라는 것은 시설관리사, 관리업의 시설관리사 하나 이상이랑 그리고 보조 둘, 여기 정상규모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기술사 아니면 시설관리사입니다. 그런 분 하나랑 보조 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아파트를 먼저 합니다. 아파트.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작동기능 점검 350세대예요. 그리고 300세대입니다. 원래 개정된 취지는요, 개정은 250으로 이렇게 곧합니다. 예, 250. 이번 시험 옛날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정상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보조를 한다니 집어넣을까요? 보조를 집어넣으면 몇 세대요? 70세대요. 몇 세대요? 70세대요.
90세대 70세대인데 바뀐 규정은 60세대 6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규모입니다. 이번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말고요. 아파트 아닌 상가를 해요. 상가. 상가를 합니다. 상가는 작동점검은 연면적 12,000입니다. 종합검사는요. 종합정밀은 예, 종합점검은 만입니다. 보조한단이 집어넣을까요? 보조한단이 집어넣으면 얼마까지 된다고요? 3,500입니다. 얼마라고요? 3,00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된 방향을 보니까 이게 만으로 가더라고요. 요게요. 요게 8,000으로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보조한단위가 들어오면요. 요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예, 2,500요. 그리고 뭐 2,000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규모 말고요. 이번에는 소규모 점검입니다. 소규모 점검 한 단위는요. 일단 종합정밀 이런 거 없습니다. 작동만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소규모 한 단위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보조자 한 명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아, 아파트는 소규모 한 단위가 작동점검 얼마요? 90세대.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얼마요? 연면적 얼마? 3,500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15번은 여기까지입니다.